안녕하세요. 해명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학과장을 맡은 이한상 교수입니다. 첫 번째로 실무 중심의 경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 실습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큐브 사업을 통해 구축한 최신의 소프트웨어 교육 공간과 전기기기 실험실, 전자재료 실험실, 논리회로 실험실 등 다수의 실습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PSCAD, EMTDC, ETRAN, PSSE, RS-CAD 등 대학원에서나 접할 수 있는 수준의 해석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습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뤄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전자공학은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다룰 수 있는 분야입니다. 흔히 자격증이라고 들었을 텐데요. 특히 전기기사 자격증은 다른 어떤 전공의 자격증에 비해 산업 분야에서의 가치가 높고 그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여러분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자격증 특강을 진행하고 온라인 교육업체와 제휴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배터리로 명명하는 2차전지 분야에서의 특성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혁신사업과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관련 기자재와 교육장비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사업 내 2차전지 산업학과에 참여하여 대용량 2차전지의 그리드 활용 방안 개발의 주제로 프로젝트랩에 선정되었고 산업자원부 산하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선정한 에너지저장장치 안정성평가센터의 연구과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기전자공학과는 전기재료, 센서, 통신, 제어, 전력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분이 원한다면 누구나 미래산업인 2차전지 분야 최고의 엔지니어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꿈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는 우리가 그 과정 하나하나를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